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많은 관심을 받았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정보통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페이가 연말부터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이 불을 품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오늘 좋은 모습입니다.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매출이 기대가 된다.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 18% 상승세. 반면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경영 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이요? 봐야 될 텐데. 네. 우선 미래나노텍 오늘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 기대감이라고 네네. 지금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지난 2월에 2차 전지 수산화 리튬에 대한 그 생산을 하는 그리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이 그전에 이름이 JNK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래첨단 소재로 바뀌면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이 미래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양극재 첨가제나 원래 양극재 그리고 필수 소재가 바로 이제 수산화 리튬인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 이 LG는 솔루션 또 포스코 케미칼 여러 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한테 납품을 해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인정받은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여러 테마가 많이 겹치면서 주가가 두 달 전부터 주가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원래 본업 이제 광학필름 쪽이거든요. 네네. 이 광학필름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TV에 대한 수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만 우선 뭐 이 어떤 QLED 쪽으로의 이 전환에 있어서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광학필름보다도 다기능 필름 쪽으로 양산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수익도 잘 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회사단 기대감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테마가 아니죠. 이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까지 모멘텀을 겹치면서 성장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이런 추세면은 뭐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36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270억 이상까지는 낼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 쪽에서의 지분법 이익을 또 플러스 한다면은 내후년 실적까지는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나노텍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근데 오늘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장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분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네. 내일 장 시작했을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오늘의 그런 급등 추세를 뭐 지금 13,100원에서 내일까지 이어간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시되 만약에 내일 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2,000원 정도에 왔을 때는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13,500원, 12,000원 잡으신 분들한테는 13,500원 손절가 11,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오늘도 18% 넘게 상승세가 점점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다르게 주셨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등락한 끼는 미래나노텍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다음 이제 수급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수급 두 끼입니다. 오늘 코스모화학이 또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DLENC도 1.3% 기관이 4거래일제에 담고 있고요. 역시 기관이 담고 있는 5거래일제 순매수하는 한미반도체도 0.4% 상승세입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이 셋 중에는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저는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 요즘 좋습니다. 네, 요새 좀 잘 좋은 현재 상태인데 네.
이 폐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쵸. 뭐 아시겠지만은 뭐 폐배터리 관련주라는 성일 아이테, 세비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어떤 공정 그리고 기술력,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늦게 어떤 폐배터리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때 코스모학은 약간 3순위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떤 기술력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같기 때문에 같은 어떤 모멘텀을 뭐 같은 어떤 밸류를 줘야 되는 시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모학이 주가 좀 잘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근데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본업은 이산화 티타늄이거든요. 이 백스 완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의 그런 그 안정적인 실적도 지금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엔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이제 계속 계약과 수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처럼 이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겹쳐지는 어떤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라고 하지만은 이 폐배터리에서 이 황산화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어떤 모멘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주가로 봤을 때도 향후의 성장성을 더욱더 높이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어디 매출액을 네네. 2,300억 잡고 있는데 내년은 3,000억 이상까지 잡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코스모학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스모학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흐름을 탔는데 저희도 여기 올라탈 수 있을까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신고가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보면 또 매수 신호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250원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쪽 시장은 지금 개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뭐 성일화이트 그렇고 세비캠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에 대한 밸류 부분은 더 높이 쳐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 1차적으로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학 지금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뭔가 흐름을 탔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성웅 차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급 두께 코스모화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전자결제 주가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전자결제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건설기계는 3% 넘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사료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 오늘 3.6%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테마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뭐 전자결제도 좋긴 한데 네. 우리 좀 건설기계 쪽에서의 그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좋습니다. 있어서 이 지금 건설기계 업체들도 많지만 이제 건설기계에서 가장 큰 어떤 철근이나 이런 강관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여기서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내수가 좀 부진한 건 맞아요. 네. 그 전에 어떤 내수 쪽에서의 실적도 중요했는데 지금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과 같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고 이거에 대한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세아제강을 지금 마진 부분의 스프레드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 이제 해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에너지 강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 에너지용 강간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 그 글로벌적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 특히 이제 해외라고 했지만
이 미국 쪽에서 수출 비중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오늘도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이 그쵸. 좀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 효과를 그대로 2분기 때도 받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오히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환율 수혜주 평가받지만은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는 에너지원 관광이지만은 해상풍력이나 이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이 강간에 대한 그런 미국의 수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원금을 확정한다면 네. 저는 이제 그 세아제강에 대한 수출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아제강 건설기계 쪽에 오히려 좀 가격이 내려가 있을 때 좀 담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세아제강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2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7만 4천 원이고 오히려 그 이번 지난달 어떤 초에 21만 원대까지 가가지고 지금 17만 4천 원에서 내려놓고 본다고 한다면 네. PR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 가격도 그리고 이 목표가는 짧게 19만 원 말씀드리지만 19만 원이 터치됐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 19만 원에 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19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19만 원 됐을 때 주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로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아제강 마지막 테마 3개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오늘 뭐 이성욱 차장님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좀 잡자라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아제강도 그랬고 코스모화학도 그랬고 네. 이런 좋은 종목들에 좀 올라타는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 세 종목 한번 잘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